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팀이 제시어를 골라가는 거죠? 아니 서로 골라주면 돼요? 아니 각자 다 이긴 서로 골라주기 이긴 팀 그래 그 재밌잖아 어 오케이 골라주기 제시어를 골라주는 거 이긴 팀이 아 자 제가 제시어 할까요? 형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대신 네 자 안 되면 지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아, 속담 오 좋아 우리 하려던 거네 그럼 어 우리는 잠깐만 우리 왜 하려죠? 어 골라줘야지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지 왜? 가위바위보 해야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지 우리 너희 골라줘야지 아니 자기 먼저 골라준 팀이 내 팀을 골라줘야지 아 오케이 딱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음식 하고 싶었대 그리고 스포츠도 하고 싶었어 감정 그래? 역시 말려들었군 희열 환호 즐거움 기쁨 와 망했다 얘네 흥분 망했다 얘네 망했어 왜 이겼다 야 왔어 동그라미? 뛰어났어? 동그라미 그치 맞아 나무? 어 아 스키토 해불러? 해불러서? 뛰어났어 아니야 루카? 아 뛰어났어 아 응원 와 진짜 힘들긴 하다 하노 근데 이거 못 맞추네 그래도 우리 맞출 거 같은데 이거 패스도 있어 패스도 패스 아 이거 바보들 통쾌해서 통쾌 자 한타해 이 정도 넘어갈게 우울 고민 고뇌 실망 생각 외로워 외로워 오 아, 무시 소리만 돼 소리만 질투 오케이 공손 예의 존경 존경 안녕하세요 매너 백화점 안녕하세요 가식 현대사 도덕 안녕하세요 패스 경손이었어 아, 안도 후련해 소툰해만 화장실 안도 안도 시원해 우울 슬픔 화났어 분노 화나 너 진짜 멋있네 벌크업 자, 손해지 말라니까. 삐졌네. 됐습니다. 이보이. 질투. 아, 이거. 애기. 애기들. 다섯 살. 일곱. 졸른다. 네 살. 땡깡. 땡깡. 삐짐. 토라짐. 아, 삐짐. 눈썰매. 아, 보드 타고 싶은데 스키 탔어. 하나만, 그것만 안 나오고 있어, 지금. 후회! 아, 오해, 그치? 아, 시기! 후회! 패스! 짜증! 아까 했던데? 다 똑같잖아 외로움! 아까 했다고! 삐졌어! 패스! 에이! 뭐하는 거야 지금?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수화 성실 신화 에타 근데 어떻게 표현이 다 화장실 두 번째 답답 표현이 고뇌 후회 상실 화보 아 너무 어렵다 화보래 현타 현타 끝났습니다 네 개 오케이 네 개밖에 못 썼어? 어 운동 여기 뭐지 여기 어디 왔어 어 서울 가서 아, 내가 한 일을 열심히 하면 돼 맞아 진짜 같은 일이 있지 러닝 머신 갔어 인간 세계 고추장 아 찍먹 막판 안다고 많이 안다며 막판도 안다고 어 자 찍어 먹어봐 진정해 찍어 먹어 진정해 좋아 찍어 먹어봐야 인간 세계 걸어가면 찾고 있어 걸어봐 도착했어 걸어가서 찍어 먹어봐야 한다. 양지원. 내가 가서 찍어 먹어봐야 속담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. 누워서 떡 먹기. 어, 목 아플 때? 아파. 삽질하고 있지, 스트레치. 아, 아파. 어깨 예비군. 아. 아!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! 오! 나이스! 말 고양이! 말 타고 서울 가기! 그치 말 장난치사해
마리 모래기 고스도 서마리 봄배야 아니 자 처음에 봤어 자 어? 마리 오오오 공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높다 오오오오오 말이 잡초를 먹냐 잡초 말이 모래기 모래기 말이 말이 심어야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높다 말을 심어야 말이 그랬어요. 심었어. 이야. 시간 됐다. 시간 됐다. 1분. 그게 뭐야? 말. 설레. 스키. 스키. 말. 말 똑바퀴. 수레. 어부꾼. 수레. 수레가 요란하다. 답답해. 답답한 사람이 그림은 뭘까? 그 하얀 날개. 나중에 빛이 오는 거. 예비군. 고생 끝에 낙엽. 자. 넘겨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공공사 작곡이다 하늘에서 잘하네. 근데 우리 아까 ASMR 할 때 데시벨 측정할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거에 대한 그건 없어요. 그 뭔 소리야? 아니 왜냐면 우리 탁구도 압도적으로 이겼어. 한번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. 네. 한 번에 다 아 정말 어떡하냐 진짜.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. 아 안경 그려주고 앞에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야 얘가 제일 잘하다 진짜 재호가 안녕하세요 하이다 미안하다 내 이름은 루카 화이팅 야, 나중에도 라이온킹 한번 해라 좋아요 라이온킹 화이팅 다락전사 화이팅 라이온킹 아무튼 저희 타락천사 팀 오늘 재밌게 놀았고요. 탁구도 하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또 몸으로 마리오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누가 자꾸 웃음소리를 내시죠? 1월 17일부터 공연을 이제 하는데요.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